미정지인데 네 가지 퀴즈가 있어요. 장바구니에 딱 담아오시면 캐셔에서 다 확인하고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? 맞아요. 이 제품을? 네, 힌트가 있어서 브랜드 명일 수도 있고 제품 명일 수도 있어요. 캐슬. 어머. 알죠? 기우쌤이 그렇게 선물도 주고 있는데. 립 치트키 AOU. 맞아요. 그거랑. 들어가서 맞추실까요? 아, 예, 예. 어, 하이, 하이. 바로 앞에 있네. 만나자마자 카메라를 아, 그럼. 저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거 맞추고 있거든요. 문제 푸세요. 학교에서는 0점이 하지만 여기서는 100점 하실 수 있습니다. 뭐라고요? 일단 오늘은 헤넥포 오프라인 샵 행사에 왔고요.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저 오늘 PPL 받은 거, 광고 받은 거, 기우쌤한테 돈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로션처럼 진짜 잘 발리고요. 끈적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부드러운 로션처럼 아주 잘 발리거든요. 추천해요, 이거. 우와,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? 우와. 아, 근데 저는 사실 다 좋은데 진짜 이게 기능성이 미쳤더라고요. 붓밤, 자기 전에 바르는 투명 립 마스크인데 얘 진짜 좋아요. 다 써본 사람이 설명. 여기 살 수도 있는 거예요? 네, 지금 구매하셔도 됩니다. 오, 미쳤어요. 립밤인데 약간 그 고체 솜 같은 느낌? 와. 나는 여름 쿨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겨울 쿨톤 컬러.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이 친구들은 완전 촉촉이 촉촉밤 카메라 어때요? 아니면 발색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아, 어렵네. 모국을 아띠청담 한경식쌤 힌트. 이것도 지금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? 맞아요. 아직 출시 전이고 10월 11일에 나옵니다. 우와, 이 영상이 그 이후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. 해당 제품 4종을 모두 담아주세요. 와우! 하나씩 담아. 아싸! 저 이제 다 끝난 건가요? 네, 미션은 끝났고요. 블러셔 봤던 거 있잖아요. 거기서 컨텐츠 제작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8가지 컬러 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. 우와! 감사합니다. 오, 가이드가 계셨어. 웜톤 컬러가 있고, 쿨톤 컬러가 있고. 편의점 컨셉이라고 편의점 도시락 컨셉으로 이렇게 했나봐요. 귀엽당. 저 오늘 어때요? 약간 고양이 컨셉. 헤메코 행사라고 메이크업을 평소보다 좀 진하게 해봤습니다. 너 내 전화도 안 받고. 홍대에서 나 버려줘. 뭘 버려서. 얼마나 친구 없는 사람인데. 일단 이것 좀 할게. 알았어. 유진이라고 저랑 동갑인 우리 배우 친구랑 같이 왔는데 지금 제가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찍느라 카톡 전화를 다 못 받아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났어요. 내일 누구 와? 나 아는 사람들 다 불렀어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많은 걸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. 우리 과외사님 다이렉트 찍으신 게 다 보여요, 선생님. 어쩔 수가 없어요. 나 머리 또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. 나 그거 받으러 가고 싶어. 아, 뿌리 볼륨 파마 이런 거 되나? 되는데 안 하는 게 나. 아시죠? 너 머리 계속 길어지니까. 어떠세요? 오프라인 매장. 좋을 것 같아요. 진짜? 몇 시부터 했는데? 11시부터 했는데 오전에 또 화상 미팅이 있어서 바로.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세요. 언제 한가해질까요? 죽으면. 지금 아까? 아, 왜? 아, 기다려봐. 아, 영상 좀 찍자. 해당 둘이 쓰는 모두 담아주세요. 아, 모두 담아주세요. 모두 담아달라고. 아, 한 20개? 다양한 해석까지. 아, 진짜. 되게 무서워. 도둑 같은 느낌? 주섬. 재밌는데? 재밌어요? 더 주세요. 질문 더 주세요, 질문. 아, 왜? 왜 바람 펴요? 나랑 재밌었잖아. 나랑 재밌었잖아. 왜 내 친구랑 바람 펴? 그럼 해주셨어요?
어머, 이건 뭐예요? 젓가락이에요, 진짜로? 해미코 젓가락이야. 아, 진짜? 젓가락이야? 네. 그렇게까지는 서비스로 들어가고 나머지 구매하시는 네. 거예요? 네. 누가 뭘 구매한 거야? 나 도시락이랑 AOU 립밤 두 개랑. 좋네. 뭐 먹을래? 어떤 거 드릴까요? 나는 제로 칼로리 복숭아요. 복숭아? 네. 우와, 나 아이스톡 석류 에이드가 땡겨. 어, 맛있겠다. 복숭아 에이드. 얘 이상해. 이상해. 나는 항상 유진을 보면서 너는 은은한 광기가 있어라고 얘기해. 근데 끼리끼리인 거 알지? 뭐라고? 끼리끼리인 거 알지? 그러면 우리도 끼리끼리인 거 알지? 어, 둘이 약간 비슷한데? 무슨 소리야? 두 손가락 찍어 놓았어요. 손맛이에요. 우와. 간이 살짝 부족할까봐. 잘 부르셨나요? 예. 그럼 11시까지 계속 일해야 돼? 아니. 와우. 와, 선생님이구나. 너가 골랐어? 응. 아. 귀엽다. 뭐, 뭔 말을 하려고. 혹시 매장에 자주 출몰하시나요? 저요? 출몰하고 싶을 때 출몰합니다. 오. Cheers. Cheers. 감사합니다. 왜 세일권에 그랬지? 그니까. 어. 여기. 왜? 사진날이 기록. 아이씨. 아니야. 적응 못하는 중. 이중인격이야, 이거. 누나 편집하기 전에 누나랑. 왜, 왜? 그래야 돼? 에이. 나? 예뻐. 나 잘 안 빠졌는데? 머리가 막. 근데 나이 들어서 젖살이 빠지긴 했다. 나이 들어서. 어? 이건 또 무슨? 갑자기 무언가 나왔어. 아직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 정말요? 자, 일단 이 친구가 지금 화장실 가서 논의는 안 해봤지만 돈 마우크 무조건 하나 주시고요. 김치 딱 하나 남았는데. 운명이야. 좋아요. 오랜만에 낙경이 왔습니다. 낙경 오랜만이죠? 돈 마우크 김치찜을 시켰고요. 배가 너무 고픈 상태고요. 뭐 먹을래? 너가 먹는 거 먹어. 난 돈 마우크를 시켰어. 야, 전통주 이런 것도 있다. 너무 신기한데. 너 막걸리 먹을까? 막걸리가 없어. 소주 먹자. 진로 새로 독도 소주. 너 뭐 마시고 싶어? 나 소주는 아무거나 상관없어. 새로. 새로에다가 토닉 제로 시켜야겠다. 언니 이거 자랑하고 싶어. 뭐? 아이씨. 뭔가 했네. 우리 멋쟁이 사진. 너 오자쿠가 술 안 시키는 거? 아 맞네. 맞네. 저기요. 아, 새로랑 토닉 제로 하나 주세요. 네. 나 방금 갑자기 무슨 세팅돼 있는 BGM 나오는 줄 알았잖아. 카메라 딱 돌리는 순간. 우리 한잔 할까? 좋아요. 짠. 오늘 홍보해야지. 내 꿈이지. 내가 진짜 얘가 얼마나 그리운 줄 알아? 홍대 쪽이니까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그 맛있는 나트륨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중요한 스케줄이 끝났을 때 이 타이밍에 이거를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그걸 내가 얼마나 타이밍을 내가 원했는지 정말. 나 술 오랜만에 마시니 좀 어지러운 거 같기도? 우리 두 잔 마시지 않았어? 한 잔 먹었어. 이렇게 부드러운 거 막친 거 아니야? 국물 먼저 먹어봐도 돼? 응. 어때요? 와 좋다. 자기야 왜 혼자 마셔? 야. 진짜 맛있다. 맛있긴 할 거야.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지? 역시 김치찜은 밥이지. 이거 안 먹어봤어. 이게 뭐야? 저 이거 식빵인데 들기름 파스타인데. 야 뭐야? 먹어도 될까요? 네. 소원해요.
맛있게 먹어. 고마워. 사랑스러워. 우리 낙준이가 이런 사람이야. 먹어보자. 행복한데? 꽤나 행복한데 역시 사람은 되게 단순한 동물인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만 들어가면 갑자기 행복해지지? 막 도파민이 올라가고. 뭐야? 이 잘 어울리는 뭔가 신기한 이 소스 맛이야? 그렇게 빠르. 엄청 행복하다. 그렇게 빠르고 감자탕이 들어갈 게 아니었네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행복해? 행복한 게 좋은 거야. 너무 좋은 거 같아, 진짜. 너무 행복한 거 같아. 나 너무 행복한 거 같아. 진짜 맛있어. 아, 지우시면 안 돼요.